안녕하세요. 윤정현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GTQ 3급의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핑크색 그라데이션이 있는 기차인데요. 기차 그리고 여기 창문 그리고 바퀴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그 연계를 그리면 되겠죠. 마지막 글씨를 쓰시면 되고요. 기차 몸통 같은 경우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이어 붙여서 그리시면 되고요. 색깔은 다 페이스파인더로 합쳐놓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퀴 같은 경우는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원을 가지고 크게 그리고 작은 원을 빼시고 페이스파인더로 빼신 다음에 선을 그리는 방법이 있으실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을 먼저 선으로 두껍게 그리시고 이 선의 오브젝트 속성을 면으로 바꿔서 하는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먼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몸통을 만들겠습니다. 가로가 긴, 이 대략적인 사이즈는 약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눈금자를 Ctrl R키를 이용하셔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색상은 나중에 한꺼번에 바꿀게요. 그리고 위에도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작은 모서리가 둥글 그 둥글기는 마우스 클릭 드래그 하시는 과정에서 방향키 위아래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몸통까지 이렇게 하십니다. 대충 모양이 완성이 됐으면 전체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에 합치기로 합쳐주세요. 색상은 미리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색상 여러분이 하시면서 여기 있는 색깔이나 그라데이션이니까 이곳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곳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미리 만들어 놓고 작업하셔도 괜찮습니다. 방향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이 그라데이션 위치가 이쪽에서 시작이 이 흰색이 있죠. 이럴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흰색을 이렇게 옮기는 방법도 있고요. 그라데이션에서. 그리고 바퀴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뭘 어떤 거 말씀드렸냐면 원래 이렇게 원을 두개 그리셔서요. 제가 좀 바깥에다 그릴게요. 이렇게 원을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 작은 원을 하나 더한60 그리세요. 그리고 나서 두원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의 나누기 기능 이용하시고 안에를 이렇게 지우시면 원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도 괜찮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을 일단 선으로 이 색깔 선으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원하는 두께가 될 때까지 두껍게 하세요. 오셔서 좀더 너무 크죠? 하시고 나서 오브젝트에 오셔서 확장을 누르시면 선이 면으로 돼요. 확인. 네, 면이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 작은 원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이 원의 색깔은 좀 진한 색이 되겠죠? 이두 원은요, 선택하셔서 중앙 정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선으로, 선분 도구나 뭐펜 도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세요.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 선에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 선까지 모두 선택하셔서 정렬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하시면 되냐면 이 선을 회전시킬 거예요. 회전 도구 선 더블 클릭하셔서요. 60도씨 복사 하세요. 하나 됐죠? 한 번만 더. 이렇게 하시면 총 6개 선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바퀴를 맨 앞으로 올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모두 선택하셔서 그룹화 시키시고 나서요. Alt 드래그로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좀큰것 같긴 하네요. 크기를 줄이실 때는 꼭뭐 하셔야 되냐면 선의 두께 다시 만지셔야 돼요. 선의 두께가 1.5입니다. 크기가 줄어들면 선의 두께도 반드시 작아져요. 물론 옵션이 다르긴 합니다. 이제 기본 옵션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위에 있는 연기를 그려보겠습니다. 연기는 그냥 원독으로 이용하시면 되죠. 하나, 좀큰 원, 더큰 원. 알트 드래그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면 될것 같고요. 글씨 쓰겠습니다. 칙칙 두개 쓰시고요. 이 칙칙이라는 글씨는요, 바탕체예요. 그래서 상단에서 바탕체를 선택하셔서 글씨 크기는 하나는 20이래요. 큰건 20이래요. 그러면 칙이 20이고요. 폭은 10입니다. 그리고 이 색상은 K80. 글씨 쓰실 때는 꼭 면 색깔을 넣으셔야 돼요. 칙칙 쓰시고 또 폭폭. 하나는 20, 하나는 10. 마지막 원이 좀 작아서 제가 원을 원만 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문 안 그렸네요. 창문까지 그리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요. 이렇게 얘는 흰색이에요. 하나 그려주시고 얘도 크기 조절 도구 이용하셔서 한80 정도 되는 걸로 복사합니다. 얘는 아까 그린 것 중에 선 이용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불필요한 것들 다 지워주시고요. 저장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기 위에 있는 부분 삭제하시고 예, 저장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2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